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 3면을 단행하기 위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의 관심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강정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느냐 여부인데요. 강정 주민의 3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광복절 특사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지금 아직도 사법 절차가 완결이 안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정이 우리의 그 어떤 평화와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 주민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8.15 특별 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은 단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등은 모두 253명. 이 가운데 사면 복권된 인원은 지난 2019년 2월 19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41명에 불과합니다. 윤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 복권을 앞두고 실무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건의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 등에 강정마을 주민 특별 사면 복권을 건의한 건 이번이 벌써 41번째입니다. 아직까지 전과자 오명을 벗지 못한 강정 주민 212명 가운데 재판이 계류 중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8명은 형이 확정돼 사면 복권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강정마을의 공고를 통해 사면 복권을 희망하는 주민은 모두 29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민생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사면이 되지 못했고, 연말연시 그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사면을 요청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 복권은 국민 대통합을 기조로 이달 중순쯤 시기와 범위 등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연시엔 강정 주민들이 사면 복권돼 10년 이상 해묵은 마을 갈등 봉합과 공동체 회복에 다가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